여러분, 어제 혼자 집에서 영상을 제작하던 도중 저희 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저 혼자 살고 있는 냄새나는 집에 방문하셔서 함께 시간을 보내느라 영상 업로드를 하루 보류해야 했습니다. 마치 검사가 현장을 들이닥치는 듯한 상황에 저만의 비밀의 물건들이 발견될까봐 조마조마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별다른 비리 조사 같은 것은 없었고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에 흡족해하시며 함께 점심과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아, 근데 문제는 저희 어머니가 요즘 인터넷은 잘 돼가나 이렇게 물으셨는데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도 모르게 이제 10만 명 다 돼간다 라고 이렇게 말해서 이제 저는 끝났습니다. 한번 뱉은 말은 지켜야 하는 저로서는 오늘부터 이제 잠은 다 잤네요. 아, 그놈의 오바질만 안 했어요. 하여튼 예전에는 유튜브가 잘 안 돼서 부모님 집에 가도 눈치 보여가지고 말도 안 하고 막 되게 조용하게 있다 씁쓸해 하면서 이제 집에 돌아가곤 했는데 요즘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유튜브도 훨씬 좋아지고 해서 오랜만에 기분 좋게 어머니와 식사도 하고 괜히 어깨도 올라가서 처음으로 키 190cm대 공기를 경험해 볼 수 있어서 어깨가 얼굴보다 더 올라갔어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이제 바로 오늘의 본격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Let's go! 자, 오늘의 게임 Last Epoch. Last Epoch. 여러분, 이번 게임은 제가 몇 달에 한 번씩은 다시 찾아하는 액션 RPG 핵앤슬래시 장르의 비전이 넘치는 게임입니다. 사실 저는 종종 찾아오곤 했는데 이제 좀 더 준비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올려봐요. 제가 예전에 마지막으로 이 게임 근황에 대한 영상을 한 차례 올렸었던 게 불과 5달 전인데 지금은 그때보다 아니 그 어느 때보다 훨씬 완성도가 높아졌고 현재는 정식 출시일도 드디어 몇 달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사실 이 게임을 자주 찾아하는 이유는 바로 개발자들의 성실함 때문이에요. 이 게임이 처음 얼리 액세스 출시 당시 때만 해도 게임이 뭔가 많이 허술하고 엉성했지만 얼리 액세스 이후 거의 한 달에 수차례씩 매달 수많은 패치와 버그 픽스가 진행되어 오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컨텐츠까지도 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개선이 되어 오고 있었는데 특히 저저번 주 9월 3일에 업데이트된 Sense of Mazasa 라는 최대 규모 업데이트까지 합쳐져서 완전 좀 새로운 게임이 되었습니다. 이번 패치로 인해 추가된 내용을 살짝 좀 살펴보자면 먼저 완전 새로운 9번째 챕터가 추가됐고 30종 이상의 새로운 몹들, 수십 종에 달하는 새로운 템들, 수많은 새로운 에픽 보스 몹들, 그 외 새로운 스킬들, 15개의 새로운 장소들, 그리고 보니까 엔드 컨텐츠도 뭔가 시스템이 바뀐 데다 조만간 로스트 메모리즈라는 새로운 엔드 컨텐츠도 나온다고 합니다. 아마 이 게임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아주 살짝 게임 속 대표적인 시스템들을 보여드리자면 먼저 주목해야 할 점으로는 스킬입니다. 이 게임에는 스킬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 스킬별로 각 스킬 트리가 존재해요. 근데 더 쩌는 건 여기 패시브 트리까지 보이시죠? 이 패시브 트리도 굉장히 찍을 게 많은데 이 스킬별로 스킬 트리와 패시브 트리를 잘 조합해서 여러분만의 여러 다양하고 강한 빌드법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마치 패스 오브 엑자일의 빌드법을 만들어내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꼭 보여드려야 할 시스템이 있다면 그건 바로 크래프팅 시스템. 예, 크래프팅 시스템인데 이 게임의 크래프팅 시스템은 패스 오브 엑자일 같은 이런 게임들에 비해서 훨씬 좀 단순하면서도 템을 여러분이 원하는 색깔에 맞춰 크래프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타 게임과는 다르게 모든 업그레이드 부품들은 몹을 잡다 보면 드랍을 하는데 그 업그레이드 부품들 자체가 옵션이기 때문에 전부 모아뒀다가 한 번에 템에 원하는 옵션들을 박아줄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화염 스킬을 사용하는 법사이기 때문에 저에게 필요한 건 화염 피해 추가나 스펠 데미지 추가 또는 원소 피해 추가를 해줘야 제 스킬의 데미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템에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옵션들이 달린 업그레이드 부품들을 모두 달고 여러 시도를 통해 각 옵션들의 티어를 상승시킴으로써 템을 엄청나게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물론 템도 만들다 보면 위에 보이는 인스타빌리티라고 해서 한국말로 하면 불안정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게 높아지다 보면 템이 깨질 수는 있어요. 근데 다행히 템이 깨지면 템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이상 해당 템으로는 크래프팅이 불가능하다 뿐이지 착용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좋았습니다. 하여튼 뭔가 다른 게임에서 크래프팅을 할 때는 뭔가 재료도 날아가고 아이템도 날아가고 해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다면 이 게임은 그런 거 없이 나만의 템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스템을 보여드리자면 여기 보이는 아이돌들 보이시죠? 이게 디아블로로 따지면 참입니다. 이 게임은 또 생각이 깊게 참 인벤토리를 이런 식으로 따로 만들어 뒀고 퀘스트를 깰 때마다 조금 조금씩 오픈이 되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참들은 아이돌이라 불리는데 이 녀석들 중에도 진짜 좋은 옵션이 달려있는 놈이 있기 때문에 아이돌 파밍하는 재미까지 좀 더해줍니다. 그리고 각 아이돌들의 모양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 아이돌 인벤토리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서 모양을 맞춰가면서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시스템은 바로 게임 내 스토리 퀘스트와 엔드 컨텐츠인데, 사실 제가 예전에 분명 모든 챕터를 다 깼었는데 오랜만에 들어와 보니 새로운 퀘스트와 새로운 맵이 생겨 있어서 그대로 이어서 플레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엔드 컨텐츠를 즐기면서도 스토리 퀘스트를 동시에 깰 수 있어 뭔가 지루하지 않았네요. 근데 여기 맵을 보시면 진짜 엄청 복잡해 보여서 게임을 접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냥 간단히 좌측에 떠있는 이 퀘스트 목록들 있죠? 여기에 나와있는 퀘스트들만 클릭해서 뭘 해야 할지 보면 자동으로 맵에 표시가 되니 해당 퀘스트 장소로 가셔서 깨고 또 다음 퀘스트로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복잡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퀘스트만 눌러서 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드 컨텐츠는 원래 그냥 무작정 랜덤으로 생성된 맵에 들어가서 몹들을 잡는 그런 거에서 좀 살짝 지루하긴 했었는데, 이제는 패스 오브 엑자일의 델브 시스템처럼 뭔가 보상을 앞세워 플레이를 유발하도록 만들어 두었고, 단계별로 더 깊은 층으로의 진입이 가능했습니다. 뭐 이거 외에도 여기 아직 저도 잘 모르는 뭔가가 한 게 생겼는데, 이거는 보니까 아레나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사람 대 사람으로 뭔가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가장 개쩌는 점은 이번 패치 이후에 또 이제 로스트 메모리스라는 새로운 엔드게임 컨텐츠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때 되면 이제 진짜 할 것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제 제가 볼 때 이 게임에서 남은 것은 한구라 부분인데, 뭐 아직까지는 한참 컨텐츠 업데이트, 버그 픽스에 이런 거 한다고 바빠서 그런지 언어에 대한 업데이트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저만의 감으로 봤을 때 이 게임은 무조건 한글화 나올 것 같아요. 일단 한글이 나오는 시점은 몇 달 후 정식 출시 때나 그 이후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까지 조금만 더 다듬어지고 여기 아직 잠겨있는 룸메이지 직업도 나오고 마지막으로 한글화까지 나온다고 하면 저는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진짜 추천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 다행인 건 다른 언어들도 없다는 점에서 좀 안심할 수 있었는데, 아예 지금까지는 게임 업데이트에 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언어에 대한 초점은 맞추질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식 출시 때를 한번 좀 기대해봅니다. 뭐 솔직히 이 게임은 처음 출시했을 때만 해도 스킬 밸런스도 개판이고 모션도 엄청 엉성했고 그래픽도 엉성하고 좀 실망스러운 게 말도 안 되게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 그때 당시에는 한 50%대 복합적 평가를 좀 얻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90%대의 긍정적 평가를 얻고 있고, 또 거기다 그래픽도 완전히 뜯어고쳤고 스킬도 엄청 복잡하고 다양한데 밸런스도 어느 정도 맞춰졌고 모션 애니메이션도 싹 다 바꿔버려서 문제점들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원래는 개발자들이 처음에 공개했던 게임 개발에 대한 로드맵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현재 그 로드맵대로 모두 진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제일 처음 앞서 해보기용으로 이 게임을 36,000원 정가를 주고 구매했을 때만 해도 혹시 낭패를 보면 어쩌나 싶었는데 그런 마음은 확 사라졌습니다. 다른 먹튀하는 그런 게임들과는 달라요. 하여튼 일단 아직은 한글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정식 출시 때까지 좀 기다려봐도 좋을 것 같고, 지금 당장에는 좀 추천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저처럼 그냥 그림만 보면서 감으로 플레이가 가능하시다면 한 번쯤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 게임이 이때까지 계속해서 패치가 나와왔던 형태로 봤을 때 앞으로 정식 출시 때까지 엄청 좋아질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뭐 구매를 하시더라도 후회는 안 할 것 같아 보이네요. 하여튼 저는 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제 주말이 벌써 끝나버렸는데, 주말 끝난 지 좀 됐네. 나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뭐 하여튼 예, 이제 또 다행이죠. 예, 이제 주말이 또 다가오고 있네요. 뭐 하여튼 예, 여러분 이제 진짜 3일만 더 버티면 또 주말이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올게요. 항상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